Ooh, yeah. Can you feel me? 아, 저 가사도 생각난다. My name, baby. 아.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회 돔입니다. 참돔. 예. 아, 지금 이 봄이 또 시작을 하면 이 돔이 또 굉장히 맛이 좀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참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 북한 회센터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던 바다천국 그곳에 가서 직접 회를 떠왔습니다. 예, 이거로 이제 돔이 참돔. 예. 전에 그 저 해산물 먹었던 데입니다. 여기 바다천국. 예. 회뜨기 완성. 자, 대가리하고 그 뼈 갖고 온 걸로 된장 베이스에서 매운탕도 다 끓이고. 자, 탕. 요 회. 아, 그리고 이 가리비하고 이 멍게랑 요거는 사장님이 저번에 촬영한 거 좀 감사하다고 좀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좀 투박하게 회도 담아봤는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를 먼저 딸고요. 자, 아, 회부터 먼저. 쏴서. 아, 어우, 너무 많이 찍었다. 야, 차지네. 이게 쫄깃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진짜 푸석하지 않고 쫀득한 식감이 아, 입안에 지금 굉장히 좀 즐거워요. 야. 자자. 보통 회 뜨시고 머리나 뼈 같은 건 잘 안 받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운탕 끓이기 귀찮으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 매운탕은 많은 재료 없이도 굉장히 좀 괜찮은 맛을 냅니다. 요거는 그 다진 마늘하고 뭐 된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처럼 끓이시려면 고춧가루, 다진 마늘 그리고 뭐 무, 콩나물이나 아니면 뭐 청양고추 요런 것만 해가지고 좀 넣어도 저건 맛이 나요. 예. 해도 해지만 매운탕에다 또 소주 한잔 해야죠. 아유, 사사. 네, 지금 참돔뿐만 아니라 뭐 감성돔 이런 것도 좀 수온이 슬슬 따뜻해지면 많이 나오고 또 맛도 지금 좀 좋을 시기거든요. 예, 참고하시다가 여러분들 혹시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번 사다가 좀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아, 지금 잠깐 여러분들 촬영하다가 라이브를 잠깐 켰어요. 라이브 소통도 같이 하려고. 예. 슝. 쏴쏴. 아유. 와, 푸석거리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어, 이 직접 끓인 매운탕도 한 입 더. 허슬러님께서 궁금해요. 술 언제 타고 왜 고개 좌우로 까딱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맨 처음 제가 술 사라지는 맛으로 하면서 어, 그때 당시 이렇게 했죠. 이제 그때 살짝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돌아가면서 이것도 아니었고 살짝 흔들었었는데 예. 그때 이 고개 흔든 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봤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러 좀 더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저 한민관 형님, 개그맨 한민관 형님 만나갖고 술을 한잔하는데 형님이 어, 본인 따라한 거 아니냐? 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하면서 딱 주면서 이 고개 흔드는 거. 그 형님 거 따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절 좀 의혹도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요번에는 또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주신 다 제가 촬영을 했던 품목이긴 한데 그래도 또 주신 거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곁들여서. 아우, 쏴쏴. 오. 날. 아우, 기가 막히다. 아. 저기. 어? 방금 돌 먹은 게 딴 거 붙어 있는데 제가 버렸다고요? 아. 그랬네. 아, 뭐, 이. 귀한. 해삼이 붙어 있었는데 이걸 버렸네요. 어. 오, 야, 이거를. 야, 지금 라이브 안 했으면은 이것도 놓쳤을 거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요 또 귀한 또 해삼에 한 잔 또 해봅시다. 쏴쏴. 병세신기님께서 소매 꼴깍 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 쏴쏴. 아, 이번. 아, 가리비에 이거 진짜. 이것도 주셨는데, 이거 너무 황홀합니다, 이거. 불소라 포기할 수 없지. 요거.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육고기 훌륭합니다. 당연히. 네.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을 좋아하는 게 사실 뭐 삼겹살 이런 것도 최고의 소주 안주지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요런 것 다양성으로는 소주 안주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게 이 해산물이. 아. 아, 그래서 무슨 뭐 해산물보다 아 육고기가 뭐 해산물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주 안주로는 뭐 해산물이 더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좀 바다에서 나오는 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삼 하나. 아, 훌륭해요. 자. 근데 지금 추가 주문이 많습니다. 여기서 예, 와사비랑 해야죠. 같이 찍어달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주문이 많아요. 거기서 초장과 고추냉이 섞어서 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자 간장 살짝 찍고 여기 그 와사비 하나 찍고 초고추장까지 싹 찍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타협 봅시다. 내 점에서 자 사사.
회가 근데 확실히 회는 입 가득 차게 요 참돔 같은 요 입 가득 차게 먹어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아 도톰하게 해서 먹어도 될 정도로 얇게 해가지고 먹어야 맛있는 회가 있고 도톰하게 썬 회들도 있잖아요. 아 내 좀 입에 꽉 차니까 또 맛있네. 사사 자. 쏴서. 아, 회 한 점 집으려는데 두 점, 세 점이 잡혔네? 네. 아삭함이 필요할 텐데, 열무김치. 자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돌멍게 소주를 꼭 한번 좀 먹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거를 먹고 소주를 또 따로 부어서 먹고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여기다 소주를 아예 부어서 먹읍시다. 예 네, 멍게가 있는 상태에서 자 어우 자 쏴서 아, 요것도 괜찮다. 멍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소주 부어서. 야. 코로나 왔어. 아. 나 코로나 왔어, 지금. 아. 일단 잠시만요. 이제 사리가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아. 쏴자. 역시 빨리 넘겨야 되나 봐. 예. 슬로우는 아. 슬로우는 안 돼. 예. 아. 미스터 송님께서 전에 형님 방송에서 하동균 노래 부를 때가 기억에 계속 남네요. 아 제가 술 먹으면 저 하동균 씨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Ooh yeah, can you feel me? 아 제가 가사도 생각난다. My name, baby. 아 우리 강아지가 더 잘하는데? 잠깐만. 제가 했더니 방금 들렸어요? 우리 밖에 별이가 자 방금 전에 화냈던 자 우리 별이에요 별이 안돼 나 상하지마 여기 술이야 술 안돼 안돼 지금 나 술 먹어갖고 입 핥으면 안돼 너 술 들어가 그러면 얘 얘가 지금 아직까지 흥분을 못 가라앉혔네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거기서 막 지져버리네. 야, 대박이다. 쏴서. 야, 나 근데 오늘 저 진짜 슬로우는 자주 상한다. 계란 건조가 생기는데. 자, 잠시만 여러분들. 예. 네. 자, 오늘. 요 지금 그 녹화하는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해요. 녹화하는 영상 마무리 하는데 네. 잠시만요. 슬로우 다시 한번 갑시다. 우와우. 아 참 네. 올 봄철 진짜 최고의 맛있는 생선인 이 저 참돔 회를 제가 소개하려고 했다가 우연찮게 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또
이거 재밌는 모습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되게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이 또 재밌어 하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참 즐겁게 또 라이브 겸 촬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 봄에 이 참돔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또 드셔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살도 쫄깃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 봄부터 또 맛있는 해산물도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좋은 해산물들, 맛있는 것들 많이 좀, 추천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